이번 주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B증권 김권진 부장,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대표님의 공략주는 에스코넥이었는데요. 한 주간 소폭의 등락이 있었습니다. 자, 에스코넥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상승세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작년에 그렇게 좀 많이 나오지 않았고 또 리포트 쪽에서도 뭐 실적이 좋아진 쪽으로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기업 VR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성장성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폴더오프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뭐 4년 뒤에는 뭐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폴더폰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음에도 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만족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폴더폰 힌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종목에 대한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에스코넥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권진 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저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5G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5G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뭐 코로나 이슈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설치가 많이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올해부터는 이런 5G 관련된 이런 장비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5G 이슈들을 제외하고도 실제 실적에서 드러나고 있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뭐 누적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가 4,459억 원으로 해서 20년 연간 매출액을 상회를 했고 동기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사업 영역에서 높은 이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ESS나 기타 사업 영역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적 질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게 올해도 매출액이 한 9,4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2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소 아쉬웠던 작년에 통신장비 업자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이 2022년부터는 전방위적인 이런 투자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에 이런 글로벌 투자사의 이런 큰 폭의 이런 외형 성장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업장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장 전환 배치하고 추가 증축을 준비 중이고 노트북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서 핸드폰 사업의 이런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또 하나 ESS 역시 글로벌 1위사인 플런스와 지금 현재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런 컨테이너 사업 MOU를 통해서 2022년 올해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도 있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손절가는 좀 작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채기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대한유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 그리고 LB의약품, 동물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전문 의약품 회사가 좀 되겠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게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안 좋은 이야기 계속해서 뉴스를 좀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에서 러시아군이 뭐 우크라이나 항구로 말리우포 뭐 오데사 상륙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뭐 계엄령이 발령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전 부지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광고 운영사죠. 카스피안 서던라이즈 지분을 한 2억 2,483만 주를 좀 보유를 하면서 이 지분에 대한 그 가격이 최초에 취득했을 때는 한 56억 정도 됐는데, 지금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장부가액이 143억이 되면서 한 3배 정도의 그 수치가 좀 올라간 그런 부분, 이익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또 최근에 이제 국내에 이제 보훈이라든가 상주, 울진, 영월, 문경 등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다발적으로 좀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쪽 그 장사를 좀 하신 분들이 점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그 공급에 좀 차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약품에 그 저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하동 오리 농가 쪽에서의 조류 독감이 좀 확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되면은 고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시장에서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 조류 독감 관련해서 동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를 좀 보면은 지금 방송을 좀 앞두고 갑자기 좀 주가가 오후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작가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매수가를 11,000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위에서 11,250원에 정도, 11,500원 정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좀 잡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1,000원 계획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목표는 15,000원, 그리고 손절은 17,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